이게요? 네. 맛있네요. 요거 요거 생각납니다. 요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가치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어인가 바지락인가? 일반 바지락보다 두 배나 크대요. 왕 크니까 왕 맛있는 바지락을 소개합니다. 짜잔! 색도 맛도 쫄깃한 문어 같아요. 크기부터 식감까지 남다르다. 강수산 삼천포 문어 바지락입니다. 청정지역 삼천포에서 자라 싱싱! 알이 굵은 것만 골라 직접 채취! 당일 채취하고 당일 배송에 신선! 건강한 곳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한번 맛보면 계속 먹고 싶을걸? 강수산 삼천포 문어 바지락입니다. 아, 저는 문어 바지락이라고 해서 문어하고 바지락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문어 바지락은 바지락의 일종인데요. 크기가 일반 바지락보다 두 배나 크고 껍데기 색이 문어랑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하. 문어 바지락이군요. 결정적으로 문어 바지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뭐 빨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문어 바지락의 쫄깃한 식감이 문어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물 좋기로 유명한 경상남도의 삼천포에서 채취한 것인데요. 알이 실하고 붉은 것들 위주로 선별해 잡기 때문에 크기도 더 크고 맛도 더 좋답니다. 강수산 삼천포 문어 바지락을 주문하시면 당일 잡은 싱싱한 문어 바지락을 배송해 준다고 해요. 청정지역 삼천포의 염분과 영양을 먹고 자란 문어 바지락이 신선하게 우리 집 식탁으로 딱! 강수산 삼천포 문어 바지락 맛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뭐 맛있으세요? 맞죠, 이 정도예요, 전문가는. 일단은 오, 이 냄새가 요거 요거 생각납니다, 요거.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이게요? 네. 맛있네요. 크기도 크고 씹는 맛도 있고 살도 단단하고 씹을수록 네.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아, 해감을 해서 보내주긴 하지만요. 한 번 더 해감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용기에 물과 붉은 소금을 넣고 문어 바지락을 담가준 후에 섬을 덮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주세요. 문어 바지락 안에 남아있던 고춧물들이 다 빠져나온답니다. 더 다양한 요리로 해먹을 수 있을까요? 국물을 내면 정말 깊고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찌개나 국요리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 끌어올려줘서 활용도가 정말 높고요. 문어 바지락 텃밭! 문어 바지락 잔뜩 넣은 봉골레 파스타! 에이, 문어 바지락 봉골레 파스타! 문어 바지락 살만 발라서 전으로 부쳐드리는 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문어 바지락으로 이것저것 요리하면 직접 반상 정도는 거뜬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문어 바지락 못 드셔보셨나요? 그렇다면 강수산 삼천포 문어 바지락을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